가장 걱정인 건 방역의 최일선에 서 있는 의료진들입니다. 폭염에 피로 누적,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어제 낮 청주 흥덕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3명이 잇따라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14일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한낮 기온이 33.7도까지 치솟은 상황이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했던 이슬람 집회에 이어 지난 주말 전후로는 광화문 관련 검진이 2,000건 가까이 폭증한 것도 의료진 체력 고갈의 원인이 됐습니다. 엄청 많았죠. 평상시보다도 훨씬 많았죠. 몇 배 이상으로 왔었으니까. 의료진들은 말 그대로 폭염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바람 한 점 통하지 않는 방호복을 입고 하루 평균 4시간을 일하고 나면 녹초가 되기 일쑤입니다. 벗으면 온몸이 답답하거든요. 검사하러 오시는 분이 계속 많을 경우에는 아예 쉴 수 있는 시간이. 7개월째 계속된 비상 상황에 체력은 바닥났고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들어오는 검체 채취와 검사를 위해 3교대 24시간 근무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쉴 수가 없습니다. 타지역에 그 확진자가 나와도 저희가 그냥 마냥 쉴 수가 없어요. 그쪽 그 동선에 겹친 분들이 우리 지역 사시는 분이면 저희 쪽으로 또 막 넘어오죠. 무엇보다 힘든 것은 환자들의 심부름이나 돌발 행동, 무리한 요구 등 갑질 아닌 갑질입니다. 뭐 뜨뜻한 물 달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커피 마시고 싶은데 못 마시니까 커피 타서 넣어달라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방역의 최일선에서 분투 중인 의료진들이 육체적, 정신적인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